하창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셨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죠. 공개합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의 키워드는 바로 AI 기술, 이제 의료계에도 퍼지다라는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AI 인공지능 뭐 올해 초부터 계속 한참 뜨거운 이슈고 감자인데 이제 이것이 점점점 여러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AI의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자, 의료 쪽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일단 AI 쪽이 정말 연관되는 산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쵸. 그 안에서 조금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또 특히나 의료기기 쪽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2차전지로 수급이 굉장히 쏠려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우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급등력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해당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AI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단, 뭐 비대면 진료, 신약 개발까지도 사실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정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활용도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진료 자체를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미스가 나는 부분들까지도 좀 잡아주는 쪽으로 굉장히 보완되는 부분에서 좀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영상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자극적인 뭐 의사보다 똑똑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영상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그만큼 이제 의료 그 시스템에서의 좀 도움이 크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뭐 법제처라든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네. 여전히 많은 상황이지만 뭐 정부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좀 핫한 부분이고 또 관련된 기술들이 수출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지 않 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해당 키워드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AI 기술 의료계 쪽으로도 퍼지고 있는 이런 이 AI 의료 관련된 섹터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말씀을 아까 서두에 조금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섹터의 종목들은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네, 일단 대표적으로 좀 루닛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해당 종목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AI 의료 기업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종목입니다. 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뛰어나고 특히나 이제 기술 특례 IPO를 받았던 회사여서 AA 등급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AI 대회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좀 거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력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고 사실 이제 뭐 이 작년부터 계속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이런 협업을 맺고 있고 또 이제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루닛 인사이트라고 이 그 사용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9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합류를 한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2,000개 기업이 좀 돌파가 됐습니다. 그만큼 활용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한번 사용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구독 경제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4분기에 재계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상장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홍콩이나 몽골 대형 병원과의 이런 유방암 AI 관련된 솔루션 진단이라든지 이런 개발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폐암 조기 진단에 대한 이런 이 상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폐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순위 암 쪽에서도 순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유방암 진단이라든지 스코프 같은 다양한 또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루닛을 첫 번째 AI 의료 섹터의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역시 루닛도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은 상황이죠.
자, 이외에도 어떤 종목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항상 이제 루니까 같이 얘기 나오는 종목이 뷰노라는 종목이죠. 네. 예, 거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 1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주가가 벌써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력이 나온 상황이고, 21선 타고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일단은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 예측을 하고 예우하는 그런 시스템과 또 이제 의료기기 CT라든지 이런 그 부분을 찍어 엑스레이를 찍어서 관련된 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뭐 사업 비중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나 CT 쪽이 매출 비중이 40%가 좀 넘고 지금 예후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후발로 좀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심정지 관련된 부분으로 루니까 이제 VS 루닛 인사이트와 VS 심정지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0년부터 이제 뭐 국내 혁신 의료기기 선정이 됐고 또 이제 21년 6월부터 식약처 허가돼서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또 추가적인 진출들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상당 부분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뭐 이제 단기적으로 분기 최대 실적들을 찍어내고 있는 회사여서 앞으로의 실적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매출단은 200%가 넘게 상승이 됐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단이 조금은 적자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신제품에 대한 이런 개발 비용들이 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루닛과 뷰노 AI 관련된 의료 쪽의 섹터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들, 최근의 흐름도 연초 이후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으니까 2차 전지에만 너무나 국한되지 마시고 AI 쪽에 특히 의료 분야 쪽으로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키워드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이거 보시고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습니까? 네, 열심히 또 골라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일단 재무 구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 이슈가 끝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골라보았는데 딱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모아 데이터라는 네. 종목입니다. 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 탐지 및 예측 솔루션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료 쪽하고 전혀 연관이 없지 않나요?라고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년 9월부터 이 헬스케어 전문 기업과 같이 이 신체 나이 측정 서비스 및 질병 예측 서비스의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던 전력이 있고 또 거기에 연세의료원과 협업을 해서 AI를 활용한 암 예측 모델 비교 공동 연구를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아 데이터도 이제 의료용 인공지능 관련 솔루션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네. 또 이제 재미난 거는 요즘 이제 인공지능 관련 주들이 대규모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슈를 타고 엄청난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공지능 관련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본총계가 한 3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그 한 4배 정도 수준의 한 1,300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서 일단 다른 인공지능 관련 주들에 비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흑자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9년에 매출액이 한 87억에서 영업이익은 21억 냈었는데 이것이 2022년에는 217억 그리고 영업이익 11억까지 매출로만 따지면은 한 4배 정도 성장이 이제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점쳐지고 있고 이러한 성장 기조로 만약에 지속적으로 커지게 된다면 앞으로 4년 후 후에는 현재 시가총액보다는 더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는 현재 만약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만약에 뒤늦게 공략을 하고 좀 들뜬 종목을 잡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면 이 종목으로 한 3,800원 이하로 2,9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폭넓게 한번 모아가 보시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6,000원 이상에서 한번 매도하는 중기적 전략 플랜을 한번 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